전국에서 묘목을 사려는 손님들이 줄을 이어 찾아오는 충북의 옥천 묘목시장입니다. 나무 심기 딱 좋은 계절, 이곳에 오면 모든 준비가 한방에 끝! 여기 옥천 이원에 오면 모든 걸 다 살 수 있다.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전국 최대 옥천 묘목시장으로 떠나봅니다. 1930년 복숭아 대량료 생산을 시작으로 9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묘목 공급지인데요. 옥천 묘목시장은 봄 장사가 70%로 갈 정도로 1년 중 3월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. 오자마자 원하는 건 다 살 수가 있더라고요. 너무 넓어서 구경하기 벅차요. 약 70여 개의 업체가 1년에 약 1,500만 그루의 묘목을 생산, 유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전국 1등의 명성 덕분인지 손님들도 봄이 오면 묘목시장에 갈 생각에 마음이 바빠진다고 합니다. 기둥한 지 3년 차인데 마당 정원에 심으려고요. 이제 봄 됐으니까 좀 나무 좀 심어서 따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. 이곳을 찾는 손님들도 반 전문가. 많이 오신다. 매 눈으로 꼼꼼하게 탐색한 후 보세요. 좋은 묘목을 가려내는 능력자들인데요. 네, 뿌리가 이제 잔뿌리가 네네. 많이 나 있으면은 이게 살 확률이 높잖아요. 뿌리를 잘 봐야지.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는 뿌리 확인은 필수. 시장에서 장바구니도 필수. 묘목시장에서는 바로 요게 필수입니다. 바로 손수레인데요. 무게가 제법 나가는 묘목을 담고 넓은 묘목시장을 누비기에 손수레가 제격입니다. 모든 크기의 묘목이 한 번에 실리고 이동성도 좋으니 운반이 간편해지겠죠? 떨기도 편하네요. 감사합니다. 괜찮아요. 나무 한 그릇 주세요. 대신 손수레 안전 운전은 필수. 손수레로 만족할 수 없는 손님은 트럭까지 동원하는데요. 아니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인가요? 많이 사가신다. 여기는 저 중간 봄에 사러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도 물건 가지고 가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규모가 다르죠. 나무를 잘 키우면 돈이 된다는 사실. 묘목 사다 키워가지고 또 가로수로 공사할 때 쓰고 팔고 그래요. 성목을 대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키워서 공사를 하면 좀 저렴하니까 그래서 원가 절감이 되는 차원이 있어서 그래서 구입해다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. 재미도 있잖아요. 친환경적인 생활도 즐기고 부수입도 얻는 일거양드 나무 재테크인데요.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이곳. 묘목 하나를 사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옥천에서 자란 묘목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묘목이 잘 생장하기에 가장 좋은 기후라고도 볼 수 있죠. 우리나라의 지형에 딱 중앙이거든요, 거의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가 밑으로 가도 그렇고 위로 가도 그렇고 이제 적응이 잘 되고. 강수량과 기후 조건까지 양호해 묘목을 생산하기에는 최적이라는 옥천. 벼농사는 불리하지만 묘목이 뿌리를 내리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. 사질 양토다 보니까 묘목들이 강건하게 크고 전국 어디서나 가도 잘 사는 묘목을 길러낼 수가 있었습니다. 지역의 80%가 사질 양토로 이루어졌다는 옥천. 국내 유일의 묘목 산업 특구다운 조건입니다.